2월 19일 보클레르 근처의 군대 막사 화염과 간철이 난무하는 꿈에 잠을 깼다. 오랜 전쟁 끝에 내 조국 프랑스가 무너져가는 것을 목격한 이후 이런 악몽에 더 시달린다. 엄청난 폭설 속에 막사를 둘러보았지만 내 휘하의 병사들은 부상당하고 지쳐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난 그때 처음 그 소녀를 보았다. 자신의 이름이 잔이라고 했다. 자신은 시골 출신으로 말을 타는 법도 싸우는 법도 모르지만 자신이 프랑스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병사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졌다. 잔의 목소리는 신념에 차 있었고 우리의 영혼을 울렸다. 나는 신념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잔은 그렇지 않았다. 내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잔은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병사들에게 프랑스 왕권의 정통 계승자인 도팽이 피신에 있는 시농까지 호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농으로 가는 길은 전쟁으로 황폐화되었고 약탈자가 들끓고 있어 많은 병사를 잃게 될 것이다. 죽음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우리는 잔을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을 불사할 것이다. 잔의 발소리가 대리석으로 만든 성의 실내에 울려 퍼지자 뚱뚱하고 간사해 보이는 공작들이 그녀를 응시했다. 도팽은 잔이 발에 입을 맞추자 놀라는 듯 했다. 잔은 도팽이시여, 잉글랜드는 어찌하여 우리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합니까? 왜 저하의 권리인 프랑스 왕좌를 차지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종관은 도팽의 귀에 대고 거짓을 속삭였다. 그러나 도팽은 시종관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바라봤다. 잔의 키는 남자 어깨 정도만큼 작았지만 우리 모두 잔을 우러러보며 말해야 했다. 도팽과 잔 사이의 오간 무언의 대화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잔의 기백에 압도되었던 것은 알 수 있었다. 3월 26일 시농. 절망감이 가득한 병사들이 10대 소녀를 신뢰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소녀에게 전군의 명령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잔이 프랑스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도팽의 전령에게 듣고 무척 자랑스러웠다. 도팽은 잔에게 훌륭한 전투마와 백색 갑옷을 선사하여 장군의 위엄을 갖추게 했다. 잔은 나에게 교회 제단 밑에 고대의 검이 묻혀 있으니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의심했지만 잔의 말대로 녹슨 검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검은 프랑스의 시조 카를로스 대제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칼자루에 새겨진 백합 문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다시는 잔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다. 잔은 그 백합 문장을 그녀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전쟁 깃발에 새겨 널리 과시했다. 잔이 가는 곳마다 이 전쟁 깃발도 함께 했으며 오를레안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를레안은 프랑스의 가장 비옥한 도시 중 하나죠.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포위하에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100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단 몇 차례의 귀중한 승리를 얻었을 뿐이다. 오를레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 바로 잔다르크다. 잔은 자신이 오를레앙에서 부상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녀는 전투가 한창일 때 철석 궁병의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우리가 전쟁의 아수라장에서 잔을 피신시키자 전투가 승리로 끝나고 오를레앙은 자유를 되찾았다. 도시로 돌아가자 도시의 모든 주민,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환호했다. 그들은 밤하늘을 향해 불을 쏘았고 오를레앙의 소문을 뜻하는 잔의 별명 라퓨세를 외쳐댔다. 6월 14일 오를레앙. 오를레앙을 다시 탈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잉글랜드군
프랑스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었다. 도팽의 고문들이 탁상공론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몇 주씩이나 초조하게 기다렸다. 자는 지연되는 것에 화를 내며 군대를 재정비했고 잉글랜드군을 바다로 몰아내야 한다는 사명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네 의지력은 대단했다. 그녀는 군에 들어온 약탈자들과 건달들을 모아 애국자와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라이르다. 라이르는 황금 갑옷을 입은 거구로 욕설과 주먹으로 사람들을 몰아쳤다. 파테에서 수많은 잉글랜드인들의 목을 꺾은 것이다. 파테는 루아르강 유역의 관문이다. 존 페스톨프의 지휘하에 대규모의 잉글랜드 군대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다. 자는 우리를 이끌고 파테에서 잉글랜드 군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페스톨프의 노련한 군대에 맞설 만큼 강해질 때까지는 그의 군사를 피해야 한다. 파테 탈환 이후 잉글랜드군의 무적 신화는 깨졌다. 이제 우리 군대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재빠르게 움직인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잉글랜드군은 매우 두려운 적이고 그들의 장궁병은 계속해서 프랑스 기세의 돌격을 차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우리 내부에도 적이 생겼다. 도팽의 고문들은 자네 영향력을 시기하여 언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도팽의 간신들이 자네를 배반하기 전에 그녀가 천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6월 25일 오를레아. 멸망해 가던 프랑스가 회생하고 있다. 우리 군대는 신병으로 넘쳐났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 영주에게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영주들이 아닌 프랑스를 위해 싸운다. 우리에게는 잔이 바로 프랑스이며 프랑스가 곧 잔이었다. 도팽이 오를레앙에 도착했다. 그와 같은 환영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 프랑스에는 국왕이 필요하다. 도팽이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랭스까지 그를 후위해야 한다. 아직까지 랭스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연합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트루아와 샬롱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자는 대관식 이전에 전력을 다해서 세 도시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우리는 명령에 따를 것이다. 랜스에 도착하자 수많은 농민과 영주들이 잔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일부는 그녀의 말발굽 자국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다. 호성이 천둥처럼 울렸으며 수천 개의 깃발이 나부꼈다. 도팽은 거대한 궁전에서 대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대관식을 거행했다. 기도, 찬송, 설교 소리가 성을 가득 메웠다. 부상당한 우리 병사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향수를 뿌린 공작과 부인들 사이에 있었다. 자는 흙투성이가 된 군기를 들고 왕의 곁을 지켰다. 대관식은 거행되었지만 나는 이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선조들도 잉글랜드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자는 우리의 희망이다. 하지만 희망만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9월 3일, 랭스. 프랑스 왕이 다시 즉위했다. 그러나 자니 사람들의 지지를 얻자 왕실에서 시기하기 시작했다. 지금 왕의 간신들은 잔을 무너뜨릴 궁리를 하고 있다.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는 서둘러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프랑스의 보석인 파리는 수십 년 동안 잉글랜드의 폭정하에 있었고 파리 안에 갇힌 애국지사들은 탈출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약속한 증원군이 제시간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파리로 진군하고 있다. 비통하다. 난민들이 콩피엔 성으로 도주하는 동안
죽지 않은 성 밖에 고립되었고 부르고니 병사들이 그녀를 말에서 떨어뜨려 포로로 잡았다. 잔이 부르고뉴의 철창 안에서 고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구하지 못한 프랑스를 구하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며 침울하게 하늘만 바라보았다. 우리 군대는 파리에서 최악의 패배를 맛보았다. 국왕이 약속한 증원군을 보내주기만 했어도 우리는 파리를 점령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프랑스의 가장 암울한 시기다. 7월 14일 보르도 잔다르크는 이제 없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잉글랜드는 그녀를 이단자로 몰았다. 잔의 의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심판관의 간사한 언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마지막까지 잔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 잉글랜드는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화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라퓨셀은 농민과 귀족을 규합시키는 함성이 되었다. 나의 군대는 민중의 군대다. 국왕이 없어도 반드시 카스티옹의 잉글랜드 거점을 격퇴할 것이다. 카스티옹의 승리로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새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오를레앙의 소녀를 위해서 죽겠다. 프랑스의 애국지사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잉글랜드와의 전투, 살생, 승리로 일관된 한 세기의 전세가 10대 소녀 한 명으로 인해 1년여 만에 역전되었다. 100년 전쟁이 끝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잔의 행적이 프랑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는 사실이다. 농민과 귀족들은 더 이상 영주와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프랑스의 국민이었다. 우리는 결코 잔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동상과 스테인드글라스 초상화가 프랑스 전역의 마을과 도시에 만들어졌다. 그녀의 유죄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선언되었고 잔은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때때로 역사의 결과는 군대의 힘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15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한 어린 소녀의 의지로 쓰여졌다. 17세의 나이에 한 국가의 전군을 통솔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단 한 명에 의해